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책장사를 하던 외판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30대 남성 2명이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은 건 지난해 3월. 행정실 직원을 만나러 왔다며 방문일지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고 방문증을 받아 학교 안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이들이 간 곳은 행정실이 아닌 교실. 홍보물을 나눠주고 사라진 이들은 책을 팔기 위해 가짜 정보를 적고 들어온 외판원들이었습니다. 청주에서만 7개 초등학교가 속았고 세 곳은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.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는 곳입니다. 이런 곳을 어른들이 쉽구나 범죄의 장소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 달 동안 학교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이들은 결국 붙잡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벌금형도 가능한 범죄지만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외판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책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. 출입이 제한된 초등학교라는 공간에 방문 목적을 숨기고 주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침입한 경우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본 판결입니다. 큰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에 욕심을 채우려고 학교에 들어갔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